이론 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유동 부채 항목이 아닌 것은? 자, 보기 1번. 선수금. 2번. 매입 채무. 3번. 미지급 비용. 4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정답 4번이죠. 4번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자, 비유동 부채 시험에 나오는 거네 개를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사채, 장기 차입금, 임대 보증금 이네 개를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으뜸상사의 총자산 얼마인가? 자, 자산 계정 체크해 볼게요. 상품, 재고자산, 미수금, 당좌자산, 비품, 유형자산, 받으러 당좌자산, 외상매출금, 당좌자산이죠. 지급업하고 선수금은 이거 부채죠? 유동부채. 이거 다 도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정답은 16만 원 나옵니다. 3번입니다. 3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A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뭐죠? 예, 재고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마지막에 기타 비유동자산. 자, 이렇게 됨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걸 찾아보면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함께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말하죠? 그럼 그잘 보시면 좌측에 기업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좌측에 기업 이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우측에 통화 단위가 나오죠? 예. 보고 통화 금액 단위 나와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보고 통화 금액 단위 나오고. 오른쪽에 이제 우측에 단위가 있고, 중간에 뭐 있어요? 중간에 재무상태표라면 일정 시점이므로 보고기간 종료일. 손익계산서라면 일정 기간이므로 회계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게 같이 기재가 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안 나타나는 걸 고르라는 말이므로 예, 3번입니다. 대표자명.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회계 처리를 보고 해당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차변의 예수금, 자, 대변의 보통 예금이죠. 예수금은 온천 징수한 거죠. 온천 징수했을 때 기관이나 국가에 납부해야 되니까 대변에 썼다가 그걸 납부하면 차변으로 쓰라고 그랬으므로 온천 징수한 소득세 등을 보통 예금 계좌를 통해서 납부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찾아보시면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작성 방법은 어느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해당 개별 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별도의 용지라는 뜻이에요. 예, 동일한 기호를 붙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이게 설명하는 거. 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주석이 어디에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예. 결산 시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죠. 예. 그 재무제표의 첫 번째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요? 예, 주석입니다.
이게 보충 설명이잖아요, 그게. 보충 설명. 그래서 그 보고서 보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충 설명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기 1번의 주기는 붉은 글씨로 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주석하고 다른 말입니다. 전혀. 예, 정답 2번입니다. 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정 기입에서 당기에 어음 발행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면 직읍어음이라고 하죠? 얘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부채에 속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음을 발행하면 부채 증가가 돼야 되므로 대변에 써야 됩니다. 이게 대변 쪽을 보는 거죠, 이렇게. 차변은 문제와 관계없잖아요. 정기율은 저번 연도에 어음 대금을 갚지 못해서 넘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2월 20일자는 2월 20일자로 상품을 사고 어음을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어음 발행한 거, 단기에 발행한 건 15만 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15만 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단기 기초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나와 있는 게 매입, 매입 환출,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손익계정 나와 있네요. 손익계정 매출하고 매입돼 있는데 손익계정 차변에 있는 이 매입은 사온 물건 판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라면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게 3분법이다 보니까 3분법 상품 매출원가 매입 계정에서 계산하죠. 이게 상품 매출원가예요. 그럼 상품 매출원가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상품 매출원가 이게 5만 원이죠.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이거 지금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매입 시에 발생되는 운임 등의 재비용을 더하고 매입 환출 같은 거 빼야 된다고 그랬죠? 환출, 애누리, 하준은 뺀다. 환출이 나왔어요. 이거 환출 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이제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만 원 나온다는 말입니다. 5만 원에. 일단 손익계정을 보시고, 이 차변에 있는 매입, 이 금액이 상품 매출 원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분법은 매입에서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거든요. 그럼 5만 원은 기초 이거 구해야 되고 더하기 매입은 얼마였어요? 4만 원. 그 다음에 반품 1,000원은 빼버리고, 예,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기말 2,000원 이렇게 팔고 남은 거 2,000원 이제 빼면 5만 원 돼야 되니까 이걸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정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13,000원. 자, 9번 보겠습니다. 상품 3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10만 원과 약소금 20만 원을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역량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보기 보니까 총자산과 총자본이 증가한다, 총자산과 총부채가 증가한다, 총부채가 증가하고 총자본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므로 분기를 일단 해봐야 되겠네요. 상품 30. 이거 자산이죠? 그 다음에 현금 10만 원. 이것도 자산.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하면, 상품 사고 어음 발행하면 직업어음 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즉, 재고자산 증가하고 당좌자산 감소했죠? 자산 전체 보면 전체 총자산이 증가했네요. 30만 원어치 들어오고 10만 원어치 나갔으니까 20만 원 증가한 거잖아요. 자산은 증가됐어요. 그 다음에 부채가 생겼죠? 대변이니까 부채도 증가됐어요. 부채의 증가자리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이 거래에서 총자산과 총부채가 증가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자산 계정 잔액이다. 재무상태표에 당좌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은? 당좌자산만 찾아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현금,
자, 우리 많이 외웠는데, 보통액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렇게 되잖아요.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비품은 유형자산이므로 문제하고 관계없죠? 자, 타투하면 12,000원.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 임차료 미지급분을 계상하다. 이와 관계 있는 내용은? 결산 시까지 발생된 임차료, 지급일이 다음 연도에서 미지급한 것을 계상하다는 말은 장부에 계산해서 기록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임차료,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입니다. 대변의 이름이 미지급 비용이에요. 자, 미지급 비용은 결산 시에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 때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생긴 계정이죠. 결산 시까지 발생은 됐는데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해당되는 결산 시까지 발생되는 비용을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용의 발생 시에 쓰는 거예요. 비용의 발생을 다른 말로 비용의 예상 이렇게도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계정을 보겠습니다. 예, 좀더 확인해 볼게요. 예, 수익의 예상은 수익의 발생이고, 예, 수익 발생 회계 처리를 위해서 이런 게 있죠. 예, 미수수익. 그다음에 비용 이연은 선급비용. 이런 거 생각나세요? 예,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수익의 이연은 선수수익. 예. 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거고, 보기에 보니까 1번 부채, 3번도 부채, 2번도 부채, 4번은 자산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모두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있죠. 즉, 표시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수금, 가지급금,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돼요. 인출금. 이런 것들은 보고서에서 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만 사용하고 결산 시에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야 되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다음의 항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그럼 하나씩 보면 되죠. 기부금,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이렇게. 그 다음, 이자 비용. 2번.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이네요. 예. 그럼 3번에 제외 손실도 영업의 비용이고. 3개가 다 영업의 비용이네요. 4번에 대손충당금 환입. 정답 4번이겠는데요. 이 대손충당금 환입은 두 가지로 사용해요. 예, 그게 매출채권이면 판매비와 관리비, 즉 판관비에서 빼는 거고요. 해당된 채권이 기타 채권이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은 성격이 다르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2017년 말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인가? 추가로 설정하는 것, 즉 보충법, 보충해야 될 금액.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그 공식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매출 채권 잔액이 1%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식이 설정할 금액의 공식이 매출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쓰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 이게 추가 설정할 그 공식입니다. 예. 공식을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자, 1%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추정률이 1%고요. 그 다음에 정기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충당금으로 상기 처리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럼 매출채권 잔액은 먼저 확인해 봤는데 2억 그렇게 돼 있어요. 2억입니다. 이 자리가 2억. 곱하기 1%. 그 다음에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만 빼시면 되겠어요. 1월 1일자로 대손충당금 2월액, 즉 작년에 설정해서 넘어온 거 120만 원. 대손충당금은 결산시에 설정하죠.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 이게 작년에 회수불능채권을
이 발생했고, 그거 당기 7월 1일자로 회수했다는 말이에요. 회수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대손 충당금에다 전입해라라고 돼 있으므로 전입을 하게 되면 120이 있었는데 20이 더 들어왔으니까 140이 돼요. 충당금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140.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한 거 나간 거 하나도 없어요. 단기에 대손이 발생하면 가져다 써야 되는데 단기 대손 없으니까 140만 원 남아있게 됩니다. 결산 시까지. 이제 2억의 1%는 200만 원인데요. 200만 원 만들 건데 140을 가지고 있으므로 얼마만 보충하면 되냐면 60만 원이죠. 60만 원. 그래서 추가로 설정할 금액은 60만 원만 하면 된다. 이 문제 푸는데 핵심은 바로 이거죠. 전기의 회수 불능으로 인해서 대손 처리한 금액이 단기에 회수되면 해당되는 대손 충당금에다 전입시킨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을 적게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매출원가의 공식을 외우면 되죠. 매출원가는 공식이 기초 재고자산 지문에 따라서 쓰면 기초상품 재고액 150만 나와 있죠. 더하기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 단기 매입액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매입 시에 발생되는 거 혹시 비용이 있으면 운임이 있는데 그 운임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품 애누리 할인은 빼야 되는데 애누리하고 환출 애누리 환출 할인 이거 빼는 거죠. 매입 시에 발생된 것 중에 애누리 받은 거그 다음에 반품한 거 할인한 거 빼는 거예요. 지금 할인 안 나왔으니까 세개 빼는 거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팔고 남은 거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빼면 단기에 판매한 매출원가가 구해지게 됩니다. 계산기로 연속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150만원 더하기 300만원 더하기 20 빼기 9만원 빼기 5만원 빼기 200만원 하면 정답은 256만원이 나오겠습니다. 256만원. 256만원.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